반갑습니다. 문성환입니다. 법인의 그 본점 주소 이제 이전에 등기가 완료가 되면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현재 유효사항만 제가 열람을 했습니다. 본점 주소에 이제 변경이 등기된 날짜가 보이고요. 제가 일전에 그 이 나이에 나도 한다 시리즈의 그 세 번째 컨텐츠에 보면은 그 스스로 하는 인터넷 사업자 등록증하고 이제 법인 차량 주소 이전 변경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제가 그 홈택스 화면을 열어보니까 화면이 그 많이 그 디자인이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경된 디자인을 기준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브라우저를 가지고 사업자 등록증에 주소 변경하고 그다음에 법인 차량 주소 이전 변경 관련된 컨텐츠를 새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점 홈택스 go.kr의 화면입니다. 최근에 이제 디자인이 예전하고는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게 이제 로그인을 해야죠. 공동이나 금융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기업용 인증서로 등록을 해야 되고요. 적기를 눌러서 화면을 보면 신청서 제출 쪽에 있을 겁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자 등록증 신청 정정 화면이 여기 있네요. 법인 사업자 등록 정정 부분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미 그 공인인증서로 들어왔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 번호가 바로 뜹니다. 조회하기 눌러서 이번 여기에도 메시지가 나오는데 대표자나 정정은 사업장 소재지 변경은 법인 등기부 등본의 변경이 신청돼서 등기사항 전면부 증명서가 변경 등기 후에 이제 신청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업자 등록 번호를 선택을 하면 기본적인 이제 기본 정보가 나와 있을 거고요. 기본 정보는 이렇게 변경될 부분이 없을 것 같고 사업장이 이제 그 등록된 주소로 나와 있습니다. 이 주소를 지금 바꾸는 작업을 할 건데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서 법인 현황 바뀔 부분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사업장 소재지에 주소지를 먼저 변경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임대차 내역에 대한 변경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 이제 밑에 설명도 잘 나와 있지만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얘를 선택한 다음에 수정을 누릅니다. 수정을 누르면 이 화면이 이렇게 회색 그레이 형태로 바뀌는데 당황하지 마시고 이게 위로 올라가시면 이런 식으로 입력 창들이 위에 올라와 있어요. 이게 화면 이체에 입력 창이 나오는 그런 인터페이스면 좋았을 텐데 약간 혼란스럽긴 합니다. 일단 계약 종료를 눌러서 그래서 계약 종료가 됐고요. 이제 새로운 임대차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누르면 화면이 맨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는 지금 그 여기가 1번 과세자로 되어 있어서 법인 등록 번호는 없습니다. 이 주민등록 번호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건너뛰고 소재지만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후 다음을 누르겠습니다.
신청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신청이 되어 있고요. 일단 법인 소유 자동차 이제 변경 등록에 대한 안내문이 나오는데, 정상적으로 접수가 되고 변경된 사업자 등록 등이 온라인으로 발행까지 되면은 그 다음에 법인 자동차 변경 등록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깜빡하고 미리 발급해 놓은 등기부 열람 변경된 주소가 있는 등기부 등본을 첨부를 해야 되는데 그걸 빼먹었어요. 그래서 신청서 제출해 보면은 여기 민원 신청 처리 결과 조회 부분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여기 신청서에서 여기 법인 사업자 등록 경정을 다시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는 상황을 볼 수가 없어요. 보면은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조회하기 해서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미 민원이 중복 등록이 돼 있어서 중복 신청할 수 없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는 안 되고 알면 여기 민원 신청 처리 결과 조회에 가셔가지고 여기서 추가 첨부를 하시면 됩니다. 추가 첨부를 해서 저는 확인용 열람부를 추가로 첨부를 했어요. 확인을 누르고 첨부를 했고요.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정상적으로 수정이 됐는지 상태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신청서 제출 쪽에 민원 신청 처리 결과 조회라는 이 메뉴에 들어와서 상태를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홈택스에다가 사업자 등록증의 주소 변경을 신청한 지 1시간도 안 됐는데 정정이 됐다고 민원봉사실에서 이런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민원증명 신청서 제출에 여기 보면 처리 결과 조회를 눌러서 조회하니까 벌써 처리 완료가 됐네요. 엄청 빠릅니다. 접수는 10시 32분 했는데 저게 지금 도착한 시간이 10시 50분에 도착을 했으니까 거의 뭐한 20분 정도. 그래서 이 발급번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인터넷으로 발급을 받아서 PDF 파일로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PDF 파일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사업자 등록증 발급까지가 끝났으니까 이번에는 G4B 기업지원 플러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법인 차량이 있는 경우 법인 차량의 주소지를 변경하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녹인을 사업자 등록 정보는 제가 이미 홈택스에서 변경을 했습니다. 법인 자동차 등록 정보 변경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변경된 주소가 있으면 여기다 주소 변경된 주소 여기다 미리 입력을 해 주시고요. 휴대폰 인증을 버튼을 클릭해서 휴대폰 인증을 해야 됩니다. 문자 수신 동의하고 휴대폰 인증을 하셔야 됩니다. 변경 항목이 소재지를 변경할 거고요. 사업자 등록 정보 변경은 홈택스에서 이미 했습니다. 법인 자동차 등록 변경과 관련된 부분. 이렇게 되면 행정기관의 정보를 요청하는 중입니다가 나올 거고요. 현재 등기국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의 주소를 확인하기 위한 살아있는 등기 중에서 이제 살아있는 상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참 좋은 세상이죠. 과거 같으면 그런 등기부 등본 다 떼가지고 일일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소재지가 여기가 정상적으로 변경된 소재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 눌러주면 제 법인 앞으로 되어 있는 아마 차량이 조회가 될 겁니다. 이번에
자동차 등록 정보를 국토부 교통부에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이것도 얼마나 빠른지 한번 시간을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 11시 정도에 기업 지원 플러스에 자동차 등록 정보 변경에 관한 신청을 했고요. 지금 오후 4시 15분 정도인데요. 어떻게 등록이 되어 있는지 상태를 조회해 보겠습니다. 여기 녹인 공인인증서 녹인하고 나의 G2B를 보면 여기에 제가 기업 정보 변경 4건을 신청한 이력이 있습니다. 오늘 날짜로 가장 최근에 벌써 완료가 됐네요. 진행 상태 보기 하면 정상적으로 등록이 된걸알수 있습니다. 신청 내역을 보면 주소가 정상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자동차 등록의 그 주소 변경이 됐다면 등록 원부를 신청해서 그 프린트로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민원 24에 가서 국민 아이디로 녹인을 하고 여기 보면 자동차 등록 원부가 보이죠. 그래서 발급을 신청을 하면 됩니다. 여기 자동차 등록 번호는 우리가 그 car license 번호죠. 차량 넘버. 그래서 민원 신청하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서 발행하면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 법인 주소 등록이 완료가 됐다고 보고 그 이후로 해야 될 사업자 등록증 변경, 그다음에 법인 소유의 차량 주소지 이전 등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